네, LA 가는 길에 간단하게 좀 비행기 시간 많이 남아서 저는 토마토 모짜렐라 파니니, 남편은 터키 앤 페스토 파니니 먹겠대요. 커피랑. LA 공항에 왔습니다. 플라튼에 있는 곳인데요. 무슨 몰인데 사우나가 있고요. 옆에 덤플링 하우스라고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메뉴가 아주 다양하고요. 먹을 데가 많아. 스몰 짬뽕 하나. Are there drinks there? The wedding? Yeah. 에어비앤비에서 아침 먹을 것만 좀 삽니다. 빵하고 우유, 오르가닉 바나나, 버터, 시리얼, 넥타린, 화이트 넥타린, 그 다음에 그냥 백도, 화이트, 사과, 허니 크리스피, 여기 워싱턴 체리도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자, 역시 바이탈 팜이네요. 바이탈 팜에서 나온 계란. 저희가 빌린 에어비앤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깔끔하고 꽤 넓고요. 여기 에어컨도 작게 계속 작동이 되고 있고 아주 시원하네요. 방으로 가볼게요. 청소 상태도 아주 좋고요. 방은 침구 아주 깔끔하게 퀸 사이즈 베드 두 개. 거기 뒤에 바람 나와요? 네. LA에 왔습니다.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지금 LA 날씨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First congregation or church. 너무 멋있네요, LA. 부에나 파크에 왔습니다. 여기 부에나파게 소스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오렌지 카운티고요. 부에나파크의 소스몰에 왔어요. 소스몰 2층에서 조스 떡볶이 찾아서 조스 떡볶이 먹고요. 저는 회덮밥을 시켰고요. 열무물냉면. 옥빙설이라는 곳에 와서 빙수하고 커피 마십니다. 소스몰에 있는 K-Place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 가수들 포스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구경할 게. 여기 지금 여행 중에 우리가 클렌저를 조그만 걸 사왔는데 떨어졌어요.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장품, 한국 화장품 코너에서 클렌저를 좀 사러 들어왔습니다. 두 개 다 약산성이라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아니야. 지금
네, 우리 인생 네컷에서 저 사진을 찍어보려고 포즈를 잡고 있습니다. 달고나 커피. 달고나 커피 주문했어? 진짜 달고나가 빠득 들어있는 달고나 커피네. 맛있겠네.